대한민국 보수 진영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제 반공 보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직도 우리 보수 진영은 시대의 변화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공 보수 시대가 끝난 것은 반공 보수가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반공 보수가 승리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원천적인 에너지는 북한 정권에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수령 사회주의에서 수령 자본주의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자본주의를 적극 도입한 것이야말로 우리 반공 세력이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우리 반공 보수 세력은 이 시대를 반공 보수가 주도했다는 승리적 관점에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의 한국당은 다 끝나가고 있는 빨갱이 시대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빨갱이들과 한국의 빨갱이들이 합심해서 지금 한반도 전체를 적화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를 퇴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명한 국민들, 현명한 유권자들은 이런 여전히 빨갱이 장사하는 수구 보수를 이번 선거 국면에서 완전히 끝내주시고 새로운 야당,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